부담스러워. 오, 이게 마요네즈에 이어서 또. 내 거랑 마요네즈. 누군가 느끼한 거 안 좋아하시죠? 예,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. 그 옛날에 혹시 경양식집 가면 돈가스 옆에 나오는 항상 예. 그 스프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맛있어, 맛있어. 옥수수. 금방 하는 스프. 예, 예, 예. 그 스프에다가 사실 밥 말아 드신 적 있으세요? 예, 있죠, 있죠. 있죠, 있죠. 옛날에 그렇게 먹었던 예, 옛날에 좀 느끼하긴 하지만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밥이 좀 식감이 그러니까 여기 누룽지를 넣고. 오, 아, 이거 원래 누룽지 스파게티 이런 거 팔잖아요. 엄청 맛있겠다. 이거 거의 그 치즈가 거의 운동이 운동. 치즈의 운동. 아니, 멀리서 보면 치즈 같아요, 국수. 예? 이게 뭐야? 아니, 이거 치즈를 좀 과하게 하는 이거 좀 치즈가. 여기 동네 하는 치즈가 이게 지금. 왜 이게 지금. 국수. 아니, 이거 왜 이거. 아니, 누룽지만 드세요, 차라리. 누룽지. 그래, 치즈 너무 많이 넣었어. 한 숟가락 드시게. 슈렉이 먹는 거. 한 입에 쭉. 여덟 가락 원래 이렇게 치즈 많이 넣어요? 저는 이렇게 많이 안 넣어요. 그라탕 같은 맛은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어요? 맛이 없을 수가. 괜찮은데? 어때요, 명수 씨? 나도 질기려 근데 고무 씹는 것 같아요. 이 치즈를 너무 많이 넣어요. 근데 맛있네. 맛이 없음. 이게 누룽지가 사실 좀 핵심이고. 아, 누룽지 좀 시켜요? 예. 예, 예. 약간 좀 아삭아삭할 때 누룽지를 먹었는데 대성 오빠 언제 지금 나오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?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? 수염인데 수염? 입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. 산입에 걸어. 사이더맨만이야. 보니까 개구장이들 영양가가 좋을 것 같아요. 맞아, 개구장이들. 야금, 음식. 누룽지가 씹어도 씹어도 안 씹혀요. 그때는 그냥 삼켜요. 오늘은 두 사람의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. 아우, 저는 명수 씨 좋아하는데. 저는 조금. 아유, 저는 졸부 스타일. 저는 그런 것만 나오면 그, 괜히 맛있다고.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. 괜히 고급스러운 되게 좋아하고. 아유. 이런 점은 되게 좋아. 이런 음식을 저 좋아하고 포커 쓰는 거. 이런 음식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레저베이션으로 가서. 레저베이션. 딱 졸부 스타일이에요. 북인 하여서 꼭 먹어야 될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저는 지금. 풍선감 됐어, 풍선감. 아, 이거 턱이 발달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울어봐. 치즈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. 조금 적게 했을 때 어떨지 좀 상상을 해서 말씀해주세요. 상상 좀 해봐요. 치즈가 좀 덜하다 생각하고 먹었을 땐 어때요? 똑같아요. 치즈가. 저 뒤에 치즈 좀 들이는 거 있나 봐. 아, 그래요? 그럼 진짜 이걸 치즈가 들이는 거. 오늘 들어간 거. 아, 이게 좀 덜한 거군요. 이건 덜하다. 아, 그러네요. 아, 그래, 이거야, 이거네.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. 그래, 이거, 너무 이거야, 맛있어. 이거. 이거 안 돼. 내가 보기엔 쏟은 것 같아. 빨리 뜨거. 아, 뜨거. 아, 둘이 아주 생쇼. 여보가. 이것도. 아우, 뜨거. 어이구. 아이 막 뜨거 뜨거. 아 너무 뜨거. 이게 좀 맛을 좀 여러분께 좀. 아 뭐? 얼굴에 붙어. 얼굴에 붙어. 안경에 붙었어. 훨씬 낫네요. 멀리서 보면 콧물 같아요. 지금 떼줘야겠다. 콧물 같아. 바람 세게 분 콧물 같은데. 이 학 돈가. 누가봐 일주일 아는 애 같아. 야, 이거 그 있잖아, 코 안에 골 맞나 보다, 야, 너. 야,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.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. 이건 딱 괜찮습니다. 네, 재료는 뭐 간단해요. 재료는 이게 스프, 우리 카레, 우리 치즈 있고요. 우리 누룽지. 아, 사서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, 봉다리 파는 그렇죠. 게 있어요. 네. 그거 사고. 실제로 밥 눌려서 이렇게 누룽지 해도 돼요? 네, 그렇게 해도 돼요. 네. 네. 이 파슬리 나중에 그냥 네네. 살짝 뿌려주면 되는 거고요. 좋습니다. 일단 이게 이제 스프 가루군요. 네, 이걸 넣고 일단 잘 계란 푸는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걸 이렇게 하면 거품 금방 길어. 풀려요. 아, 그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. 아, 여기 있네요 이게. 그러네. 오, 그럼. 근데 이제 이게 끓기 시작하잖아요. 이때 이제 카레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. 그 누룽지는 언제 넣어요? 누룽지는 안 넣습니다. 나중에 네? 그냥 부어줘야 돼. 아~ 부어주는 거지, 같이 끓이는 거지. 부어주시고. 맛있어, 진짜 대박이다. 이거 진짜 재료비 얼마 안 되네. 아, 이건 외식하려고. 오, 맛있겠다. 아니, 계속 어, 맛있겠어. 감정 좀 넣어서 얘기를 하세요. 이게? 야, 지금 봤어요? 역대 영혼 없는 멘트 지금 1위 지금 놀고 있어. 오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
오! 그럴싸하네. 자, 드디어 유진 씨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오! 저 혹시 맛 좀 보죠? 예, 저 먹어가지고 배가 많이 부르네요. 좋은데? 맛있네. 유진 씨가 어때요? 어, 다들 그래도 고개를 좀 끄덕거리시면서 맛이 괜찮은 모양이네요. 유진 형, 어우, 맛있게 먹네요. 괜찮죠? 괜찮아. 근데 그 미국 음식 먹는 것 같아요. 왠지 이게 미국 저 미국 가정집에 놀러 가가지고 하우스키퍼 해준 것 같아요. 지금 미드 좋아하지. 미드 좋아. 미드 음식 못 살아요. 이거 먹 이거 드시면서 미드 보세요. 이거 완전 미국 음식 이렇게 나눠 먹는 것 같아. 맛있는데요? 진짜 크리스마스 같은 날 먹으면 딱 괜찮을 것 같아. 아 별미. 먹는 사람이 부담을 못 느끼게끔 먹는 사람과 음식이 하나가 되는 아, 편안하게 와닿는 별미네요. 너무 아, 괜찮아요. 맛있어요. 괜찮았습니다. 네, 네. 네. 저 선배님 되게 선배님스러운 맛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? 네, 님이 다고 다섯 신고. 님이 단. 겉에 보기에는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 또 이렇게 먹으면은 되게 친근하고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자, 자 이거는 메뉴 이름을 뭐라고 정하면 되죠? 이 누룽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. 그냥 누라땅 이렇게 아 누라땅 누라땅 이렇게 생각하면 누라땅이 아니라 아 누라땅 괜찮네요 괜찮네요 누라땅 누라땅 괜찮네요 오 이름 훌륭해요 저는 뭐 강남 누룽지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강남 강남 누룽 강남 누룽지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아 그만이네요 누라땅 좋네요 자 그러면 누라땅 아, 최종 메뉴 어떻게 될지 한번. 자, 누룽지와 그라탕의 만남. 누라탕! 하! 아, 화나신 거예요?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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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! 셋! 자, 들어주세요! 하나, 세 명, 넷! 3, 2, 1, 네 명으로 메뉴 등록합니다. 예! 아, 우리도. KBS